이제 50이 넘어선 바울에게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넘어서 땅끝이라고 여길 수 있는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30쯤의 청년이었는데 어느덧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은 고린도에 몇 달 동안 머무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로마의 사정을 자세히 들으면서 로마에 가는 꿈을 키워왔는데 그동안 여의치 못해서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선교 여행에서 돌아가면서 남는 것은 로마로 가는 그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로 대하고자 해서 혼신의 열정을 다해서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베베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내용을 다룹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손길 없이 예루살렘에서 이주한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니까 그만큼 말씀의 갈급함이 간절하기도 했겠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 간에 신앙적이고 문화적인 이질감이 커서 갈등이 또한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기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유대인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과 의로움에 대해서는 행위에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의 참된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life changing, 삶을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들으면서 참회하고 삶을 바꾸게 되었고요.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오랫동안의 그의 고뇌에서 벗어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도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들으면서 뜨거운 신앙을 경험하고 성화의 길로 향하게 되지요. 이것은 바울 스스로가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맛보게 된 자유와 쉼이 얼마나 소중하였는지를 그가 경험했던 체험서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나의 죄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어진 것을 바울 자신이 깨닫고 체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마도 바울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많은 믿음의 비밀들을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제일 먼저는 하박국이 전한 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원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그 지적,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와 그들이 앞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그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삶을 좀 더 돌아보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머무르고 그리고 고향인 다소로 돌아와서
7년 가까이 무명의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안티옥 교회 바나바의 스카우트를 받을 때가 어느덧 40을 바라보는 중년이었고요. 거기서부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책임지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선교 여행을 보면 먼저 1차는 소아시아, 주로 터키 지역을 선교했고 2차에는 그곳을 다시 돌아보다가 터키 북쪽으로 향하려고 했던 바울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서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고 그리스로 향합니다.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주로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다시 그리스와 고린도를 방문하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여러 예언자들이 경고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남기죠. 그래도 그의 로마행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큰 위기를 모면했지만 가이사라에 구금되면서 2년 동안의 세월이 흘러가고 새 총독이 부임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심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되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하게 되지요. 이렇게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히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낙심할 만도 했지만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과연 스페인에게까지 갔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였다면 아마도 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로마에서는 중간에 한때 석방되기도 했던 바울이지만 다시 로마에 투옥되고 난 후에 62세에 이르러서 네로 황제 치하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려는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서두에서 밝힙니다.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편지를 쓴 저자 바울은 그분의 택정함을 입었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간혹 그의 사도됨에 대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도 한때 교회를 핍박한 그럴만한 흠결이 있었지만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고 한 것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세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부인하려면 이 두 가지를 부인해야 할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인정한다면 로마서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쓴 편지 로마서도 그의 삶이 보여지는 것만큼이나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 로마서를 쓴 목적도 뚜렷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는 성령이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의 인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였고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겠다고 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는데
그때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경험한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은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견고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의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이 유익하고 또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그 의미는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소홀하게 넘겨버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성경 전체에서 보석이라고 말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성령의 장인 로마서 8장은 그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로마서의 핵심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적, 이제 바울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분명히 밝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작은 로마서라고 말하고 또 미리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에 그리고 히브리인의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지나가듯이 전했던 이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끔찍한 왕, 패역한 엘리야김 왕 시대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과 처절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마지막 절 쪽에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박국 1장에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면서 부르짖었던 그때와는 사뭇 다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하박국이 가졌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남은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 있었던 로마의 히브리인에게 보내졌던 히브리서에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거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덧붙여서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바울의 향기가 짙게 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로마서의 독자들도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이 찾은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이 말씀 한마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나아갔다가 나중엔 섬김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순간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다면 무한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이요. 로마서의 은혜가 삶 속에 깊이 채워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